안녕하세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의 과학사 이하늘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은 전자산업과 기술의 혁신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속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혁신을 추구했는지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전자산업의 시작이자 과학문명의 토대가 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의 존재가 밝혀진 건 언제였을까요? 그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기의 첫 발견이 된 계기는 바로 송진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호박 장신구였습니다. 철학자 탈레스는 호박 장신구를 천으로 닦다가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달라붙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전기를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호박에 신비한 마법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 호박을 멀리하거나 부적처럼 여기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신비한 힘이 바로 정전기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자석이 지구의 자기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고, 11세기부터 나침반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유럽으로 전파돼 전기와 자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습니다. 1600년경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길버트는 자석이 쇠를 당기는 것과 호박이 먼지를 당기는 현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고, 최초의 전기 현상을 발견하게 해준 호박의 그리스어에서 전기를 뜻하는 영어 electricity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면서 당시 과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기는 금방 사라지는데 이를 많이 모아둘 수는 없을까? 많은 양의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기를 저장할 방법이 없었던 건데요. 네덜란드의 한 과학자가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은 바로 이 유리병 안에 정전기를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과학자 미센브루크가 우연히 발명한 이 유리병은 지역의 이름을 따서 라이덴병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는 여러 번의 정전기 실험 도중 물이 가득 차 있는 유리병에 담긴 철사를 우연히 만졌다가 강한 전기 충격을 느꼈고, 그 원인을 연구한 결과 병 안에 차 있던 물에 전기가 저장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8세기 전기 분야에서 최대의 발명으로 기록된 라이덴병. 현재 이곳에 전시된 이 라이덴병도 당시 발명된 진품 중 하나인데요. 전기를 저장하고 휴대할 수 있는 라이덴병의 등장으로 전기와 관련된 실험은 더욱 활발해지게 됩니다. 1752년, 벤자민 플랭클린은 연 실험을 통해 번개의 전기적 성질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연 끝에 라이덴병을 연결해서 번개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할 수 있었고, 번개에도 전기적 성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기의 발견과 저장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전기 그 이후 전기의 역사는 또 어떠한 이야기들로 채워졌을까요?